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부자 청년이 왜 구원을 못 얻느냐 하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행할 때 뭐 선을 행하거나 자기의 의나 자기 공로나 자기 어떤 수고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줄 알았단 말이야. 행함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두 종류의 행함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두 종류의 행함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행함이 있고 하나는 상급을 위한 행함이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행함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어떤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말이거든. 자기 행위로 구원 얻는 줄 아는 거야. 자기 행위로. 어떤 행위냐면은 돈도 많이 바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마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마 하나님께 바친 것도 많이 바치고 그런 행함을 말할 거야. 이 부자 청년님 그런 행함을 해야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 소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네가 진짜 구원 얻고 싶냐? 그러면은 십계명 지켜. 일계명에서 십계명까지 지켜 그랬잖아. 일계명에서 십계명까지 지켜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구원 얻는 거지. 네가 무엇을 공로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슨 수고를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그 뜻이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거 구원이지.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행해.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자기 이속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얻지. 이거 회개하라 저거 회개하라. 내가 회개할 거 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다 했어. 어? 내가 뭘 안 했다고? 어? 뭘 안 했다고 회개를 해? 나 회개할 것이 뭐가 있다고? 꼭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사상관이 틀린 게 신앙관이 틀린 게 신앙관이.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그런 구제 사업이나 자기가 손해볼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행함도 두 종류의 행함이 있다고. 내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거는 구원에 관한 행함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뭔 말하는 거냐? 구원을 위한 행함이 없다는 거지. 구원을 위한 행함이 없다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들었을 때에는 그래 나는 행함이 많지. 그렇게 죽은 믿음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 앞에 사람한테 존경받을 정도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빈민촌도 많이 돕고 막 그런 거 생각하겠지.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돌돌돌 외우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런 행함을 말하는 줄 알고 나는 그런 행함이 있으니까 죽은 믿음 아니네 그럴 거 아니야. 소경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네 구원을 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지옥 가는 믿음이다 그 말이거든. 행함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한 행함이 있어야 돼.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한 행함
성경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또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도 점도 도덕적으로 흠도 점도 없이 인간성 회복, 도덕성 회복이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한 행함을 행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짓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 없인 여기고 저 사람 없인 여기고 이 사람 무시하고 저 사람 무시하면서 자기 기도 많이 하고 십일조 많이 내고 물질 많이 바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런 행함은 상급을 위한 행함이지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야. 너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돼. 사람만 모르면 돼. 사람만 속이면 돼. 자기가 주일 안 지킨 건 하나님도 알고 자기 양심도 알고 자기 자녀들도 안단 말이야 다. 그런데도 속이는 거거든 그게.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그 말투 하나 못 고쳐갖고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교회 와서 화목이 없고 그래가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죄인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했던 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희생 많이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면서 자기 의만 막 내세워 자기 공로 자기 수고 자기 의의로 구원하는 것처럼 부자 청년처럼 생각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야. 너희들 있잖아 상급 못 받아도 괜찮아. 상급 안 받아도 괜찮아. 상급 안 받아도 상급 없이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너희들 여기 나와서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괜찮고 열심히 수고 안 해도 괜찮아. 그 대신 서로 화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맛있게 해먹어가면서 화목하고 늘 기도로 회개로 살아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여기 왔지. 너희가 무슨 이러려고 여기를 왔냐? 그래가면서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상급을 위한 행함은 안 할지라도 구원을 위한 행함은 행하고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야 돼. 십계명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아갖고 그 영혼이 일단 구원을 얻어야 그리고 그 나머지 상급도 받는 거지. 상급 받을 일은 많이 났어. 그 사람들이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돈도 많이 바치고 십일조도 많이 바치고 구제헌금도 많이 하고 철화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전도도 낮이나 밤이나 많이 하고 돌아다녀. 상급은 많이 쌓였어. 그런데 그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가보니까 상급은 많은데 그 사람이 구원 안 얻어왔어. 그러면 그 상급이 누구 거야? 열무나 비유에서도 그러고 다섯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잖아. 저 사람 거 뺏었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줘버리라고. 저 열무나 가지고 불충성한 사람 거 그거 뺏어다가 저 크게 헌 사람에게 상급 줘보라고 그리고 저것을 갖다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은 없어도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의 상급은 다 쌓이는 거거든. 생명책에 이름은 없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상급이 다 쌓여 있단 말이야. 선한 의도로 했다면 그것도 선한 의도로 했다면 생명책에 이름 없어도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자기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짜 영광만 위해서 했다면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모든 사람의 좋은 평가 받으려고 존경 받으려고 자기가 좀 유명 스타가 되고 싶어서 인기 스타가 좀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해가지고 그런 이권이 개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야. 그런 행함이 말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무조건 주를 위해서 그냥 했다고 해서 다 상급 쌓인 거 아니야? 그 자기 그 의를 위해서 자기 존경 받으려고 좋은 평가 얻으려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상급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해버렸어.
그건 없어, 상급도 그거는. 그나마도 상급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 주일 봉사 많이 하네. 박수 갈채 받아. 아이고, 저 사람이 돈을 얼마 바쳤대요. 박수 갈채. 아, 저 사람이 또 구제를 어떻게 했대. 돈을 얼마 냈대. 또 박수 갈채. 이미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급조차도 없어. 상급조차도. 그렇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봉사하잖아. 정말 내 이익을 하지 않고. 나 존경받으려는 마음도 없고 누가 알아주라는 좋은 평가 해달라는 것도 없이 그냥 묵묵히 묵묵히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누가 뭐 알아줘서 박수를 치든 말든 거기에 관심을 안 쓰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상급이 다 쌓여 있단 말이야. 상급이 다 쌓여 있어. 그럴지라도 그 이름이 주의 거룩이 안 지키고 11조 뛰어먹고 회개가 없으면 그 영혼이 구원 얻겠냐 못 얻겠냐? 구원 없지. 그러면 그 사람의 상급이 누구 것이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제일 충성 많이 한 사람 쪽으로 그 상급이 딱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그냥.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아. 성경은 1점 미륵도 틀림없어. 그대로 해.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주를 위해서 그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야. 마음은 오직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해. 사랑하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 받는 거지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삼남만상까지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과 비를 골고루 주면서 그 많은 70억이라는 인구를 먹여 살린단 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법도는 아니야. 하나님의 법도. 천국의 법도는 아니야. 천국의 법도는 뭐냐. 그 법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기준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사랑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남 괴롭히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었어? 회개도 몰라, 천국과 지옥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근데 좋은 일만 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입속 가리지 않고.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정승들이 있잖아. 얼마나 얼마나 청빈한 정승들이 많은 줄 아냐? 큰 못된 정승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갖고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짓고 살고 종들을 부리고 엄청나게 행포를 부리고 살지만 진짜로 청빈한 신하들은 정승들은 물이 떨어져도 쇠대야를 받쳐놓고 살고 덮을 이불이 없어 살고 그러잖아. 그렇게 청빈한 그런 정승들이 많아. 진짜 백성을 위해서 사는 청빈한 백성들과 청빈한 왕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사랑하겠어? 누구보다 사랑하지.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대로 안 산단 말이야.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선이 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옥이야. 그대로 지옥이야. 그렇지만 지옥에도 등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형벌 받은 거는 훨씬 가볍겠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구원을 위한 행함을 할 것이냐 상급을 위한 행함을 할 것이냐 이건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잉. 무슨 말이야 하겠냐?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돼. 자기 공로로 가는 게 아니야. 자기 의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수고와 자기 헌신과 자기 봉사로 가는 게 아니야. 구원은 그거는 상급을 위한 것뿐이야. 자기 상급을 위한 것뿐이야. 구원을 위한 행함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상 받을 짓 많이 한 데다가 거기다가 뜻을 두고 한 사람 치고 구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 가난해도 무식해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지 뭐 할렐루야 한다고 뭐 찬송 부른다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행인 줄 아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영광이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뜯어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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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저 사람 상처 주지 말아야지.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고, 와, 그 입장이 얼마나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처량한 그 위치인가, 상황인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눈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구원 못 얻을 사람이 없어. 상 받을 일 안 해도. 근데 왜 상급에다가 구원의 기준을 많이 두고 사니까 자기 의의가 드러내고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나 먹고 살자고 했나? 교회를 위해서 했지 주를 위해서 했지 그래가면서 자기 의의 자기 공로만 내세우니까 죄도 생각이 안 나고 속에서 원망 불평만 나오고 오기 곤조만 나오고 자꾸자꾸 속에서 불화통만 터지고 성질나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그 상급에다 기준 좀 두지 말고 살아. 알았냐? 상급 안 받아도 괜찮아. 구원 받아야 돼, 구원. 상급보다 귀중한 것이 구원이지. 그게 뭐야, 어떤 거야 생각해봐. 모든 사람들이 그래 행함에다 자기 행함에다가 구원의 기준을 두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1200만 기독교 성도들이 다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거지 구원 얻을 자가 심히 어렵지 꼭 부자 청년같이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수고 자기 의의로 자기 희생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으로 드릴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요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맨 부자 청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린 거 아니야 우리 선아가 그랬어 여기 와서 우리 선아가 왜 나하고 사상이 틀렸냐 나는 구원을 위한 행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고 우리 선아는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지 왜 엄마는 고탁으로 가르치냐 온 나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엄마처럼 안 가르쳐 근데 왜 엄마만 그렇게 가냐 그러니까 우리 선아는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 줄 알았어 무엇을 해야 자기가 자우려나 보니까 주일학교도 못 오게 해 중고등부도 못 오게 해 신방도 못 가게 해 아무것도 못 가게 하니까 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는 이미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구나. 무엇을 해야 구원의 길로 가는데 엄마가 내 구원의 길을 막고 있구나. 지금까지 죽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야. 내가 구원의 길을 막는다 그거지. 내가 구원의 길을 막는다. 왜 주일학교도 못 돌보게 하고 중학교도 못 돌보게 하고 성남에서는 어른들 예배도 인도하고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예배 인도해가면서 차전도까지 오거리 나가서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이 확신이 왔는데 여기 오니까 구원이 사라져버린 거야 구원이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나는 아니지 네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행함을 해라 성경대로 살고 나와 한마마뜻 되라 나하고 나하고 한마마뜻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도 맡길 것이고 중학생들도 맡길 것이다 그거거든 그런데 반대야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하는 거야. 행함으로. 사람이. 상급을 위한 행함. 그것으로 구원이 기준이 되는 거지. 엄마처럼 가르친 데는 없다. 그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 죽어가고 자기 수족을 못 쓰게 되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때서 이제 신앙진단을 막 듣기 시작하고 그때서 이제 내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엄마, 나는 자기가 그런 게 뭔가를 해야 구원하는 줄 알았어.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바로 깨닫고 바로 갔는데 나만 몰랐어. 나는 이제 그거 이제 알았어. 다른 사람 구원시켜놓고 자기 버림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목회하고 그런 것이 자기는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란 거 이제 알았어. 나는 여기 교인들만 또 못했어. 교인들은 그거 다 깨달았는데 나만 못 깨달았어.
그러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성령을 받은 거야, 우리 선아가. 그거 깨닫고. 죽어갈 무렵에 깨달았어, 그것을 죽어갈 무렵에. 왜 그 일찍 못 깨달았을까? 이제 알았냐? 엄마가 왜 너 주일학교를 못 가르치게 하고 중고등부를 못 가르치게 했는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기지 말라 해서 안 한 거야. 네 사상이 잘못됐고 나와 한마만 뜻 안 되고 네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네 구원관이 틀리고 내 구원관이 틀리고 네 교리가 틀리고 내 교리가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한테 그 영혼을 맡기겠냐. 그 영혼 맡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다면 너는 배나 지옥 자식이 돼가지고 배나 저주를 받을 테라. 아예 안 맡긴 거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거 깨달았지? 그러고 말해줬어 내가 우리 선아한테.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잉. 자기가 뭘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잉. 구원을 위한 행함, 상급을 위한 행함.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 머릿속에 박해야 돼.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분명히 알아야 돼. 구원을 위한 행함이냐, 상급을 위한 행함이냐. 이 한 가지만 깨닫고 행하면 그대로 행해도 그 사람 버림당할 자 없어. 대개 보면 다 구원으로 안 가고 생명체 이름 없는 사람 하니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전부가 다 버림당한 사람도 보겠는 거짓 다 그렇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건 뭐였어? 나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 내가 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회개하라고?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있는데? 그러면서 지옥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려면은 이 사람 저 사람도 미워지도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될 말도 하지 말고 혈기감정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부셔져서 자기 보는 거 싹 내려놓고 오직 구원만 보여야 돼. 눈에가 구원만 보여야 돼. 이 사람 흠과 흠물이 보이고 저 사람 흠과 흠물이 보이고 이 사람 부족함이 보이고 저 사람이 부족함이 좀 모자람이 보여도 다 그래도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전함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 똑같이 다 넘쳐버리고 똑같이 잘해버릴 것 같으면 그럼 뭐 그거 뭐가 되겠냐? 그 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거야.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고. 이 사람이 못한 거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한 거 이 사람이 하잖아. 사람마다 취미도 다르고 다 머리도 달라. 다 같은 대가리가 아니야. 우리가 과학자 될 수 있고 우리가 의학자 될 수 있어. 우리가 철학자 될 수 있어. 우리가 못한 거 딴 사람이 보고 있잖아. 그 사람 덕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마다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줘 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다가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처럼 자기가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지 화목이 되는 거야. 참 내가 안타까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 신앙 안 알아줘. 하나님께서 옛날서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처녀 총각 믿으면 믿지 말라고 알아주지 말라고 결혼하면 다 변해버린다고. 우리도 보면은 내가 벌써 목회를 지금 36년째 지금 했잖아 하고 있지만은 국민학생들 아무리 믿음 좋아봐야 믿을 수 없어. 중학교 올라가면 달라져버려. 중학교 때 믿음 아무리 좋아도 11조 잘 내고 안식일 그렇게 지키고 회개하고 눈물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도 그 믿음 좋다고 평가하기는 일러. 왜 그냐? 고등학교 가서 달라져버려. 고등학교 가서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또 그 사람 신앙 보장할 수가 없어. 왜? 대학교 가면 또 달라져버려. 대학교 가서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대학 나와서 직장 들어가 봐. 또 달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숨 넘어갈 그 무릎에 그 신앙의 진위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곡식도 있잖아. 다 익어가지고 고개가 숙일 때게 낯을 대는 거지. 곡식 대가리가 나왔다고 배가 삐죽삐죽 나왔다고 낯을 대서 거두냐? 여물대로 여물어가지고 쭉 고개를 숙였을 때 알이 차고 차갖고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잖아. 그랬을 때 농부가 낯을 대서 곡식을 거두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언제까지 무르익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곡식이 무르익어. 싹 무르익어서 구원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벼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벼가 휘듯게 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낯을 들여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지. 피는 갖다가 가을에 똑같이 다 여물었어. 피는 피대로 여물었어. 근데도 고개를 안 숙여. 자랄 때에는 벼하고 피하고 구분이 안 돼.
벼이팔이나 피이팔이나 똑같아. 또 나올 때에도 보면 똑같아, 둘이가. 근데 어느 때 다르느냐? 이거 가면 이거 갈수록 피는 빡빡하니 서. 고개 숙이는 법이 없어, 피는. 근데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이렇게 숙여. 나중에는 배까지 숙이잖아, 배까지 무거워서. 그녀도 겸손해. 그러니까 요거는 곡식으로 들어가는데 피는 곡식으로 안 쳐줘. 피는 유난히 또 벼보다 키가 커요.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피는 다 뽑아내버리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자기 의나 자기 공로난 피처럼 빳빳하더니 고개 내세운 그 영혼 하나님께서 걷어갈 것 같더냐, 천국으로? 절대로 안 걷어가. 너희도 신앙 나도 인정 안 해. 여기 있는 신앙 나가 한 사람도 인정해 줄 안 해, 나는. 나는 내 신앙도 내가 인정을 안 해. 왜?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변해버릴지 모르거든.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배신할지 모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내 여종이다 칭찬을 내가 많이 듣지만 나는 그 칭찬에 좌지우지 되질 않아. 그 칭찬을 좋아하질 않아, 나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알아.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버릴 때가 많아. 그잖아?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버릴 때가 많잖아. 너도 자신 알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 칭찬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몇 분이나 갈까? 몇 시간이나 갈까? 그리고 나는 몇 분이나 가서 저 칭찬이 저주가 되도록 바뀌어져 버릴까? 나는 내 자신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줘도 나는 하나님의 칭찬에 좌지우지 되질 않아, 내 마음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나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꾸중을 해줄 때가 좋아. 책망해줄 때.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회개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회개란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 더러운 곳이 있다. 좀 씻어라. 천국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도 지극히 거룩한 분이야. 천사들도 지극히 거룩해. 천국에 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거룩해. 근데 이거 더러운 때가 묻어갖고 네 천국이 어때 오겠냐? 더러운 때 묻어갖고 오면 천국 못 와. 못 끼어. 거기는 너무 거룩해갖고 너 그 자리에 못 끼어. 그러니까 너 그거 씻고 들어와. 그것만 씻으면 너 천국 가. 얼마나 좋은 소리야. 회개하라는 소리같이 좋은 소리 이게 없다. 회개하라는 소리는 씻고 오라는 거야. 씻고 나 만나자. 씻고. 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나 썩은 냄새 난 사람하고 상동 안 한단 말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고 거룩한 성도를 만나지. 장소가 거룩하고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해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너 그렇게 더러워갖고 어떻게 천국 오겠냐? 그렇게 좀 닦으라 닦아. 그 더러운 곳이 있게 좀 닦으라 그 소리거든. 근데 회개라는 소리가 왜 나쁘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아냐? 헬라어로 따지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 유앙겔리온. 그게 뭐냐? 기쁜 소식이냐? 기쁜 소식.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냐?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러는데 그보다 더 거기에 깔려있는 그 본질이 뭐야? 예수님께서 그럼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어? 왜 오신다고 했어? 그 본질을 봐야 돼. 그래서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기쁜 소식이란 뜻이다. 그 말인데 기쁜 소식이란 것이 주를 위해서 나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것만 믿었다 다 지옥 가는 거야. 진짜 기쁜 소식이 뭔 줄 아냐? 거기 복음이란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는 그거 기쁜 소식이란 얘기야. 그게 복음이란 얘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거는 하나의 사건이지. 사건.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이지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았다는 거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뜻이거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어. 그러면 그 길을 가려면 누가 가야 돼? 천국 하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지. 그 본질을 바라봐야지. 그 본질을 알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내가 거룩하고 장소가 거룩하고 천사가 거룩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만나자.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인 거야. 그것이 기쁜 소식인 거야. 그것까지 기쁜 소식이 어딨냐? 좀 쉽고 만나자는데.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히 세계지도 펼쳐놓고 우리 한국 찾아봐라. 똥파리 하나 안 지면 우리나라 어디 갔는지 몰라. 그 정도 적어. 그렇게 쬐깎는 나라 그 대통령도 만나기 힘들어 우리가. 그 대통령 만나지냐? 그 김건희 여사 이쁘다고 그러더만 그 김건희 여사 얼굴 보려고 한번 만나죠? 사진으로 뉴스나 보지? 만나기 힘들어. 그런데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하늘의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쉽고 나를 만나서 같이 살자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그건 진짜 기쁜 소식인 거야. 그보다 기쁜 소식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었다 살았다 청천 갔다 그거는 그냥 역사적 사건이야. 역사적 사건은 절간에 중도도 알고 힌두교도 알고 마호메트도 알고 전 세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고 역사적 사건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아무도 몰라. 기독교인들도 제대로 모르니까 맨 역사적 사건만 갖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소리를 뭐하러 해. 세례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소리를 뭐하러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희들 기뻐하라 그랬어? 복음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걸머지고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그런 적이 없지 않아 그런 것이. 너희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오늘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구원을 위한 행함. 구원을 위한 행함은 어떤 거라고? 성경대로 사는 거,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성경대로 사는 거, 그것이 구원을 위한 행함이야. 야고보서 3장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라고? 구원을 위한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시체 믿음이란 얘기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 얻을지 말지는 살아 생전에 몰라. 알았냐? 너희들도 너희 자신 믿지 마라. 순간 오만불평하고 순간 자주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은 일 너희들 스스로 자른다 시시때때로. 교회 와서 들어와 살고 봉사하면 그냥 구원 얻은 줄 알지? 교회 안에서 버림당할 자가 많아 본데? 교회에 들어와 산다고 구원 얻어? 뭐 장소가 구원의 기준인가? 몸 아프다고 병원에 가지? 병원에 바이러스 가서 바글바글 끓어. 병원에 가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이고 병이 제일 잘 오르는 곳이 병원이야. 그것처럼 구원 얻으러 왔다 해서 교회 안에서 살면 구원 얻은 줄 알지? 너희도 서로 한몫하지 못하고 너희도 자녀들 갖고 옥신각신하지만 너도 마찬가지 알았냐? 교회 안에서만 무조건 살면 구원 얻은 줄 알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를 하면 이러고 저를 하면 저러고 주의종과 한마음한테 되어서 주의종 하는 일에 항상 동의해주고 쌍수들을 환영해주고 주의종이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고 일심양면 너희들이 밀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알았냐? 언뜨면 주혜종 원망불평, 언뜨면 주혜종한테 성질 바락바락, 언뜨면 주혜종한테 신경질내. 야 그거 지옥감이지, 지옥장작감이지 그게. 그러다가 버림당하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다. 너희 여섯교회들도 너희들 조심해라. 교회 와서 살면 그것이 구원의 기준인 줄 아냐? 교회 와서 뭐 밥 좀 하고 뭐 청소 좀 하고 뭐 좀 하고 한 것이 뭐 주를 위해 하는 것인 줄 아냐?
교회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 주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나가서 살아봐. 나가서 살려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올 때까지 새가 빠지게 일이야 누구 식구 먹고 살아. 교회에 나가서 각자 살게 되면 교회 안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 식구가 먹고 살아. 빼가 빠지게 해야. 자기 먹고 살라고 교회에서 붙어 있는 거야. 한마디로 장수교인들이나 여수교회나 주청교회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 나도 똑같이 잘 들어 누구들. 누구 가정 먹고 살려면 아침 누구들 밥 안 해야 돼 누구들? 여수교인들 봐봐 누구들 나가서 살아봐. 누구들 아침 점심 저녁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밥 해줘야 되잖아. 이걸 안 해줘? 그냥 교회 와서 있으니까 밥 해주니까 상급이야? 어차피 교회 와서 안 살아도 누구들 다 나가서 살면 아침 점심 저녁 빨래하고 김치 담고 청소하고 장 보고 수고하고 빨래 빨고 큰일 누구들 다 나가서 해야 살아. 교회 와서 사니까 비단 지고 무거운 짐만 지고 편히 사는 거야.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놀러 가고 때 가고 편히 사는 거야 교회 와서. 오히려 교회에 짐이 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내가 우리 송주교인 나한테 장수 송주교인한테 그냥 모여놓고 하는 거야. 누구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이만큼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딴 소리 내 앞에 서지 마. 누구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누구 식구들이 많이 먹지 내가 많이 먹어? 나 한 사람이면 많이 먹냐? 나 하나 안 먹을 때 누구 식구 네 명 먹어. 나는 아침도 안 먹어. 누구든 아침, 점심, 저녁 세 끈이 다 먹어.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세차 먹고 더 잘 먹고 살아. 누구들 나가서 벌어봐. 그보다 더 못 먹고 살아. 빚만 주고 살고. 뭐 일단 나가봐라. 자가용 산다고 차 산다고 빚져. 그 다음에 또 돈 벌어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쇠가 빠지게 허리띠 졸라매야 전세방 하나라도 얻게 되고 집 살려면은 수십 년 일해야 집을 하나 사. 여기 와서 이거 논으로 받으러 간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야? 누구들 나가서 일하는데 그보다 똑같은 일을 해야 누구들 먹고 살아 나가서. 나 여기 장수교인들 먹어도 너는 그렇게 얘기한다? 아 생각해봐 이 지역으로. 아 가정가정 나가서 살아봐. 자가용산이라고 빚부터 줘. 여기 있는 사람들 내 밑에 살고 있으니까 빚 안 난지고 사는 거야. 모든 짐은 나한테 다 저 부려놓고 큰 짐은 내가 가지고 가면서 내가 먹으면 얼마나 뭐. 뭐 농사 짓는 거 나를 위해 농사 짓나? 자기들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거지.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그렇게 공짜로 살고 빚 하나도 안 주고 살면서도 화목이 없고 그냥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나 되고 그따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 나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믿는 사람 없어. 나는 안 믿어. 나도 안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 너희들 구원 보장됐다고 하는 사람 여기 손 들어봐. 너희들 구원 보장될 수 있어? 구원 보장될 사람 없어. 언제까지 가야 돼? 숨 끊는 그 순간까지 잘 가봐야 알아. 그때 봐야 알아. 너희들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구원 얻었구나 하고 진짜 평가가 나오는 거지. 지금 구원 보장될 사람 누가 있어? 더군다나 젊은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 구원을 믿어? 못 믿어 너희들. 다만 너희가 너희들한테 사랑 베풀어주고 잘해준 것은 어쨌든 주의 종의 사명이고 또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줌으로 인해서 또 너희들 바로 인도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목회 방법인 거지. 너희들 구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준 건 아니야. 아 우리 송주교인들 내가 오늘 35년 동안 봤는데 죽을 때 보니까 진짜로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죽어간 무릎에 나타나더라니까. 죽어간 무릎에. 나중에 다 원망불평으로 나가더라고. 원망불평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야 원망불평 하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아이 원망불평 한 놈 뭐 하나 더 줘보자. 그래서 입 막아보자. 그렇게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제가 원망불평 하니까 아이고 저 입 막기 위해서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나? 그래서 그거 심리 노리고 원망불평 하나? 하나님은 가차없어. 하나님같이 인정사정 없고 매정하신 분이 없는 거야.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고 못 산다고 불쌍히 여기고 병들었다고 불쌍히 여기고 장애인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시켜준 하나님이 아니야. 장애인이 됐든 봉사가 됐든 지진으로든 쓰나미로든 화재로든 어떤 사고로든 죽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나 나 깜짝 안 해. 여기 70억 인구가 전부가 다 하루아침에 지옥 가버려도 하나님 누나 나 깜짝 안 한다니까. 왜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또다시 만들 수 있어.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 말씀 한마디로 생겨버렸어.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수천 번 수만 가지가 있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 뭐가 좋다고 인간을 아까워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계 이름이 있는 그 성도를 향해 말하는 거지 아무나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무 보고 뭐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 이름이 생명체계 이름 있고 생명체계 이름이 딱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산 것도 아니야. 또 쉴 때때로 하나님 배반 하나님 가서 슬프게 할 때가 많아. 그래서 당장 못 지우니까 두고 봐서 조금 더 있다가 지워야 되겠다. 조금 더 있다가 지워야 되겠다고 놔두고 본 생명체 이름 있는 것이 많아. 그렇다면 생명체에 일단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있는 거지. 그냥 지나게나 아무나 천하보다 귀해.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너희들.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 신앙 진가가 다 드러나더라니까. 죽을 날 무렵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 있는 가운데서 순간 교통사고로 가버리고 순간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순간 낭떠러지에 발못 디뎌서 죽어버린 사람은 그거는 괜찮아. 순간 가버리니까 뭐 원망할 새도 없으니까 좋아 그거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아파서 죽어 병으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보면 기운이 지나여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기운이 지나여서가 뭐냐 노환이 와가지고 노병으로 인해서 참 마르고 가죽만 남고 그냥 힘없이 눈도 쇠하여지고 이삭처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막 그래 가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죽는단 말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어 사람들마다 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뭐다 엘리사나 그런 사람들. 엘리사도 병 앓고 누워있다 갔잖아. 엘리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갔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다가도 자기가 병원에 건강진단을 가니까 암이 딱 발견했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어려운 성도를 내가 어떻게 도왔고 교회에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나 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물질을 바치고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전도를 하고 어떤 봉사를 다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큰 그 노환으로 그 서서히 마르다시피 해가면서 기운이 지나여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보면은 야곱이가 그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나오잖아 그게. 그 믿음의 선배들은 위대한 거야 위대한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자기 몸이 아프고 쇠하고 어렵고 나무 손발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근데 조금 아프면 하나님 원망. 자기 한 일만 생각해. 자기 한 일. 자기 한 일이 아무리 많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충성을 했더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어긋나 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쳐다보도 않는다니까. 그런 거 우리 선아가 그걸 깨닫고 갔다니까. 내가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를 원망불평하고 항상 나를 대적한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래갖고 살다가 회개한 거지 우리 선아가.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왜 구원을 위한 행함은 안 하고 상급을 위한 행함에만 그렇게 목을 메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다가 목을 맸을까? 그걸 깨닫고 갔어 우리 선아가. 그래서 우리 선아처럼 회개하라. 우리 선아처럼 회개하라고 내가 늘 설교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천국을 눈앞에 놓고 있잖아.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야 자기 선택에 매여 있지만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야 두 사람 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 내가 항상 얘기했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이 남았다면 1분 후에는 나는 죽는다.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는 1분밖에 없다 했을 때 그 1분 동안 너희들은 뭘 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본 적 있지. 그 1분 동안 너희들 뭐 할 것이냐고 물어본 적 있지?
그때 그 1분 동안 너희들 뭐 한다고 그랬어? 1분 후에 나 죽어. 내게 주어진 시간 1분밖에 없어. 그러면 1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회개밖에 없지, 회개. 신앙의 첫 출발도 회개요. 생을 마침에도 회개로 마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냐?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쳐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도 도매금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짓으로 내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겠는가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뜯어 고치라고. 그리고 한 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그러지 말고 그 회개를 항상 그 죄를 잊어먹지 말고 늙어 죽도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다윗도 죽을 때까지 회개라고 살았어. 그놈의 그거 바세바 그것이 뭐라고 정욕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충신을 죽이고 많은 군사를 죽이고 그 죄의 결과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면서 같은 백성끼리 싸워서 그 많은 백성이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그 죄 하나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그래서 선임 여인을 갖다가 아름다운 여수도 품에 품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그 정도 늙도록까지 그 죄를 기억하고 살았어. 우리들은 죄를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 죄를 잊어버리는데 너희들은 회개한 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죄를 잊어버리지 마. 회개는 하고 생명책에 이름은 있을지라도 죄는 잊어먹지 마.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안 잊어먹고 살아 난 지금도. 그 죄에 떠올 때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치가 떨려서 나 스스로 이러고 있어 방에서 나는. 내가 그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까? 왜 그런 사악한 죄로 주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못을 박았을까? 그래 생각 안 하려고 생각 떠올 때마다 나게 요래버려 나가 머리를 흔들어 내 스스로가 치가 떨려서. 자기가 지은 죄를 안 잊어먹어야 남의 죄도 용서가 돼. 자기 한번 회개하고 나면 의인됐다고 나무 죄는 용서 안 하고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행동인 줄 아냐?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그런 사람, 회개 아직 안 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회개한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충고를 하고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이 충고를 해도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책망하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저것이 무엇이라고 나한테 감히 죄를 책망하니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 아니야. 진짜 잘한 사람들은 거지에게도 잘하고 거지를 존경하고 거지 앞에서도 공손하고 거지 앞에서도 겸손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거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허리가 90각도로 깎일 정도로 절하고 굽실굽실한 거 그게 겸손이냐? 아부지 그게? 자기가 살아나려는 죄수처지? 그게 겸손이야? 진짜 겸손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냐? 모든 백성 앞에서 허리 굽을 줄 모르고 겸손할 줄은 몰라.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태원의 유가족들이 그러더만 나 오늘날까지 나 뉴스를 안 보고 테이블 안 본다고. 정치인들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그 뉴스를 안 보고 테이블 안 받겠냐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게 자기보다 더 모자란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도 그걸 감사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란 걸 알아야 돼. 내가 가면 회개한 척 성도 보내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어. 그 겸손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그 겸손한 사람 아니야. 자기 죄를 언제든지 인정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너들 신앙관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 너희들 썰매 타러 왔겠지만은 썰매보다도 내 말 한마디 듣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야. 내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 죽음을 앞에 놓고도 죄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공로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자기 행함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만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잘못된 거 모자란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구원과는 멀어지는 거지. 우리는 구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그 아랫사람의 도리만 다하게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돼.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거 아니야.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법이 좌우하는 거지. 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법부여 사법부여 행정부잖아.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솟구쳐오르는 사랑의 감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물 한 모금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하고, 그래야 피조물의 당연한 도리 아니야. 내가 정병철 대표를 내가 항상 더 귀중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정병철 아버지는 부산 해운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손잡고 해운대를 설계하고 해운대를 세운 사람이 정병철 대표님은 아버지래. 그래도 자기는 고대강철 높은 집을 안 살았대. 죽을 때도 학고방 하나 남겨놓고 죽었대. 왜 그러냐. 집안 아주 좋은 거 사갖고 가자고 아내가 그러면은, 그러면 그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본이냐고. 백성들보다 더 잘 사는 게 그것이 무슨 공직자냐고. 그래서 죽을 때도 학고방 하나 남겨놓고 죽어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 아버지가 항상 정병철이를 훈련을 시킬 때 네가 어디 계곡에 가다가 깨끗한 물 한 모금은 마실지라도 그 물을 마신 신에게 큰 절하고 먹어라. 감사하고 먹어라 그랬대. 정병철이 아버지가. 정병철이 이번에도 나한테 내복을 사서 보냈더라니까.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래서 그 내복 내가 우리 이순자 줬지만은 좋은 내복 하나 또 사서 보냈더라고. 내가 조금 베풀어주면 은혜 갚을 줄을 알아. 그 사람이. 그래, 너희들 또 뭐 하나를 해도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조건부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시켜줘도 나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분의 말씀이라면 지켜 행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회개도 조건부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조건부가 있고 그래야 되겠냐? 조건부를 다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봐. 살면서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래도 오늘날까지 살려줄 때가 많아. 사람마다 만나보면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들 다 있더라고. 사람마다. 정말로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겪었더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살려줬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는 애들 보고, 야, 희귀병 환자 좀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희귀병 환자 뜨니까 별 희귀병이 다 나오잖아.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냐. 저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냐. 저 사람들의 소원이 대통령이겠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겠냐. 황금 보석이겠냐. 그 사람의 오직 소원은, 소경의 오직 소원은 눈 한번 바로 떠서 보는 거. 팔다리 없는 사람의 오직 소원은 저 정상적인 사람처럼 팔다리가 좀 있어주는 거. 또 웃으면 안 되는 병이 있어. 웃었다 먹 사람은 죽어. 그런 병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대로 웃어도 안 죽어. 배꼽 잡고 웃어도 안 죽어. 그 사람 생각이 뭐겠냐.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대로 웃으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나무 인간 봐라. 그 아무리 다 깎아내도 다시 자라고, 옷 깐 거 다시 자라고 결국은 죽었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희도 그런 적이 없잖아.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냐. 아이고, 요것 좀 다 없어지고 피부 깨끗해가지고 정상적인 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원하는 소원을 누구들은 다 갖고 있어.
그거보다 뭘 더 원하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냐? 그래서 나 그거 보라고, 그거 하려고 내가 틀어보라고 했어. 세상에 희귀병 틀어보라고. 그래야 너희들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고. 너희들 어쩌든지 간에 구원에다 딱 생명을 걸고 부엌에서 일해도 혈기내고 성질내고 좀 그러지 말고 주방장이네 하고 권위 좀 세우지 말고 알았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자신 좀 팍 죽여. 사람 좀 죽이고 살아. 혈기감정 좀 죽이고 살아. 이따서 팍팍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갖고 얻어먹는 그 밥이 사람들에게 무슨 건강을 주겠냐?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너도 여기 와서 살 때 지방정리 깨끗이 잘하고 압제 정리 잘하고 또 성답이 이제 아파갖고 있으니까 불도 따뜻한지 안 되지 불도 잘 넣어주고 그러니까 세환이랑 같이 불 떼주고 불 넣어주고 하는 걸 맡아서 해. 성답이니 믿지 말고. 그 얼마나 몸이 아파서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겠어. 늘 잘 살펴서 불도 잘 넣어주고 앞에 청소도 잘하고 성답이니 좀 신경 좀 안 쓰게 좀 잘해줘. 네가 좀 옆에서 알았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뭐하냐? 죽고 난 다음에 좀 잘해줄 걸 잘해줘. 그때야 뭔 소용이 있어. 그런 후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후회가 없도록 해. 여기 와 살면서 애들도 밤에만 좀 떠들지 못하고 일찍 좀 재우고 성답이 가더라. 애들 늦게까지 안 재우고 떠들어서 오만 신경 다 쓰인다고. 넌 그거 고쳐. 애들 10시가 되면 딱 조용히 자야 돼. 10시 이후로 떠들었다 그러면 넌 집으로 가서 살아. 교회에서 살지 말고. 사람 못 맞춰서 지금 해갖고 있는데 옆에서 떠들었었고 떠들었었고 그거 비유한 나를 못 맞춰줘?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고 말 옛날에도 있잖아. 아무리 애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새끼 귀중한지 알아도 옆에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남이 아니면 벌거벗고 산다는 말이 있어. 옆에서 양쪽에 가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애들 조용히 시키고 애들은 두드려 패서라도 조용히 시키고 정 말 안 들으면 딱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라도 재워. 그 방에서 재워서 성답이니 좀 신경 쓰이게 좀 하지 말고. 알았냐? 다 사람이 나갔지 않아. 나는 여기 와서 너도 떠들고 장난치고도 난 잘 건 다 자고 여기 사람이 떠들어도 나는 뭐라고 다 내. 또 사람 싫어지도 않고. 하지만 성답이니나 누구들은 너그 방에 사람들 데려다가 나처럼 살 수 있어? 하루라도 너희들 방 데려다가 방 안에다 사람들 이렇게 놓고 살 수 있어? 내 방은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들끓잖아. 나 혼자 있을 때가 없잖아. 근데 너희들 방에다 끌어다 놓고 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손들어봐. 자기 식구끼리만 살고 싶지. 어쨌든 자기 새끼도 귀찮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럼 옆에 성담이니까 아파갖고 누워있으면 조용히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조용히.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그냥 자기 좋찬 대로만 애기도 좋찬 대로만 해나가고. 은실이 10시 정도 되면 딱 돌아. 돌아가고 애기 소리 나고 안 자고 그랬다 그러면은 나한테 보고해. 알았냐?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애들 두들 패서라도 10시 안에 딱 재워잉. 10시 이후로는 끽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해야지. 만약에 시끄럽다 그러면 이제 나는 너 집으로 가라 그럴 거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 때 화목이 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살 때 화목이 되는 게 아니야. 남의 입장에 서봐가면서 남의 비율을 맞춰주고 남을 위해서 살 때게 화목이 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좀 누가 옆에서 떠든다고 뭐라 그러면 신경질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여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냐? 오늘 너도 회개했으면 다 보다 회개해야 돼. 사람 의식하지 않고는 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옛날에 시어머니 모시고 산 사람은 부부간에도 시어머니 있는데도 손도 안 잡았어. 같이 다정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어른 앞에 대한 그 도리를 다 했어. 지금 젊은 것들이 그냥 그 도리를 몰라, 도리를. 자기 새끼만 귀여운 줄 알고. 너 정신 바짝 차려, 이? 10시 전에 딱 한 바퀴 돌아. 너. 알았지? 그리고 그 앞에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신발 정리 잘 돼 있는지 어째인지 전부 다 나한테 다 보고하고 사진 다 찍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알았지? 자,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신도들 모여서 이렇게 또 계획이 없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이 꼭 단에서만 서서 해야만 설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시면서 또 배 위에서 광야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단에서만 서야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고칠 것은 고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앞에 누워있는 김병준 권사 또 아버지 한저 송 권사 놓고 우리가 목적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신경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어쩌든지 간에 마음 편하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바로 건강한 자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참 삐덕거리고 웃고 그래서 장난치고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하나를 생각해보고 삼가 조심히 행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조심스럽게 다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인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인도할 때 그 영혼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쩌든지 김병춘 그리고 아버지 성가빈이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